부강약품 치약에도 가습기 살균제 유해 물질인 CMIT와 MIT 성분이 들어간 걸로 의심돼서 긴급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치약 제조업체 68곳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치약 판매대에서 부강약품 치약들이 긴급 회수되고 있습니다. 안티프라그와 시린메드, 부강 어린이 치약 등입니다. 부강약품은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CMIT와 MIT가 든 원료를 공급한 미원 상사에서 원료를 공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사 치약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건 아니지만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 회수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곳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방향제와 방충제 등 15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위해가 우려되면 제품을 회수하고 제품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